안녕하세요. 책 만드는 여자 코마리쌤입니다. 책 만들기 파워 와업 공동 저자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단하게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편집 디자이너로 20년 차 현직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가 출판으로 40권이 넘는 책을 출판을 했고요. 다양한 강의도 하고 있고 다양한 책으로도 많은 분들이 출판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게 된 의도로는 기록하는 습관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고 기록은 또 책이 될 수 있고 출판은 아주 쉽다라는 거 그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작가님들도 이번을 기회로 출판이 아주 쉽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출판하는 순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원고 마감을 하게 되면 교정교열 모두 해서 저한테 주시면 저는 그 원고를 받아서 디자인 작업을 입혀서 PDF를 만든 다음에 작가님들에게 1회 수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정 작업을 거친 다음에는 인쇄하고 유통을 하게 되는데 인쇄 유통은 종이책 같은 경우는 북크크에서 진행을 하고요. 전자책 같은 경우는 유페이퍼에 등록을 해서 작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제가 작가님들에게 개인으로 배송을 하게 됩니다. 본문 구성 첫 번째 차례는 등록을 하신 순서대로 차례가 구성이 됩니다. 차례에는 이렇게 보시면 제목하고 다음에 여기에 작가명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 구성 두 번째, 각 작가님이 시작되는 첫 페이지에 들어가는 게 도비라라고 하거든요. 이 도비라 구성은 작가님이 가장 돋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표지 디자인에 따라서 이 도비라 부분도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작가님들이 작업하신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본문 구성 세 번째 도비라 바로 뒤에 들어가는 건데요. 작가님이 또 가장 돋보일 수 있도록 작업을 한다고 했죠. 자, 여기 동그라미 안에 보면은 작가님의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프로필 사진, 그 다음에 이름 들어가고 이 작업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겠죠. 주제 선정한 이유랄지 설명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본문 작업 설명드릴게요. 판형은 사륙배판으로 127x188 이고 이 사이즈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가장 예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이즈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판형을 선택하게 되었고요. 작가님 한 명당 14매씩 제공이 됩니다. 한 페이지당 글자로는 500자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원고를 주셔야 한 페이지 안에 아주 보기 좋게 보기 좋은 사이즈로 들어가기 때문에 500자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정은 기본적으로 보지 않고 저작권이 있는 사진이나 글은 넣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제 사진만 들어가는 경우인데요. 사진 한 장에 한 줄의 글,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겠죠. 여기에도 글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한 줄에서 두 줄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절해서 주시면은 아주 보기 좋은 디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글을 쓰고 한쪽에는 사진을 넣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괜찮은데요. 한쪽에는 글을 이렇게 왼쪽에는 글을 형식에 맞게 넣고 오른쪽에는 사진 한 장으로 심플하게 이렇게 구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시리즈로 출판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쭉 오늘도 시리즈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작가님들과 공동으로 작업한 이번 책은 이 디자인에서 조금 벗어나서 다른 디자인을 입히고 제목도 다르게 색다르게 갈 생각이고요. 기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표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디자인 작업이 모두 끝나고 나면 작가님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주어집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표지에 기본적으로 제목 들어가고요. 공동 저자분 이름이 수록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대형 서점에 전자책, 종이책 모두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출판 등록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책 한 권에 포함된 내역은 책 표지나 본문, 편집 디자인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이때 한 권 제가 증정하겠다고 했죠. 그리고 출판 등록은 꽃마리쌤, 제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꽃마리쌤으로 출판이 되면 책에 대한 저작권은 꽃마리쌤에게 있습니다. 판매를 위한 책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고 공유하고 출판 경험을 위한 책입니다. 아, 여기서 저작권은 꽃마리쌤에게 있습니다. 이 안에 포함된 내역은 출판 등록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작가님들의 작업물, 글이나 사진이나 개인으로 올리신 작가님들의 그 작품에 대해서는 당연히 작가님들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작업이 끝나고 남은 출판 등록을 하게 되는데요. 출판 등록을 하고 나면 수정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POD 출판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POD 출판 방식인데요. 한 권부터 배송이 가능합니다. POD라고 하는 것은 많은 책들을 한꺼번에 찍어 놓지 않고 바로 인쇄를 해서 오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배송이 되면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카톡방에 공지를 또 계속 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파일을 일단 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처리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처리 구성은 제가 이제 등록한 순서대로 쭉 해서 제가 처리 구성이 되겠지요. 처리 구성 다음에는 제가 도비라라고 했지요. 새로운 작가님이 시작할 때마다 수록이 되는 이 도비라는 지금 디자인이 좀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미지 기본으로 이 포맷이 정해져 있다면 여기 배경 이미지 있죠? 이 배경에는 작가님들의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표지와 어울리게 전체적인 느낌 하나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디자인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는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여기 작가님 프로필 사진 들어가고 이름 들어가고 이 내 글에 대한 설명글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본문 구성이 되겠죠. 본문 구성은 이렇게 자 여기 제목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본문 구성은 500자가 이게 한 500자 정도 됩니다. 500자가 넘지 않도록 주셔야지 보기 좋게 들어가요. 아니면 폰트가 작아지거나 하게 되면 예쁘지 않기 때문에 최적화된 폰트로 행간으로 예쁘게 작업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글 들어갔어요. 이미지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포맷 이렇게 주시면 제가 디자인 작업 이렇게 하게 되겠죠. 글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쭉 흐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진만 들어갔을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세로 사진이든 가로 사진은 가장 보기 좋게 디자인 작업을 제가 할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그럼 작가님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서 주셔야 되는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들이 필수 항목으로 작성해서 주셔야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가명, 책에 수록이 되고 앞으로 나는 더 많은 책들을 출판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작가명을 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필명도 괜찮고 본명도 물론 괜찮지만 내가 네이버나 어디에 검색을 했을 때 활동하는 이름이 가장 물론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명으로 앞으로 계속 활동을 하실 생각이면 활동하고 있는 명으로 하신 거를 저는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작가 소개하는 글은 세 줄에서 네 줄. 작가 소개 글은 책 날개에 들어갑니다. 작가 소개 글이 되겠죠. 그리고 내 글에 대한 제목을 적어서 주시면 차례에도 제목 들어가죠. 도비라에도 제목이 들어가요. 그 제목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글의 설명글 아까 보셨죠? 도베라 뒤에 들어가는 거 그거 세 줄에서 네 줄 설명글도 주시고 그다음에 프로필 사진 한 장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문 구성하는 글은 한글 파일로 작성을 해서 주시는데 페이지당 500장 넘어가지 않게 구성을 해서 주시고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사진만 들어간다 하면은 14매 안에 14장이 들어가겠죠. 그럼 파일명 같은 경우는 작가명하고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차례 순서대로 넘버링을 해서 주시면 제가 작업하기 편합니다. 아니면 1 작가명, 2 작가명, 3 작가명, 4 작가명 이게 들어가는 순서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진과 글이 있는 경우에는 왼쪽엔 글이 들어갈 거고 오른쪽엔 사진이 들어갈 거고 다음에 각각 글이 차지하는 거는 이 방식이면 7개가 될 거고 사진 같은 것도 7개가 되니까 14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구성하셔서 한글 파일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주시면 원고 마감일 꼭 지켜서 저한테 넘겨주시면 저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교정하고 교율을 꼭 봐서 최종 파일로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정하는 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띄어쓰기나 네이버 띄어쓰기 검사를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글자 수도 셀 수 있습니다. 네이버 글자 수 세기 하면 공백 포함해서 500자 내로 그렇게 작업해서 원고 작업 마무리 되신 분들은 먼저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번 교정이나 교율 보신 다음에 최종 파일을 원고 마감일까지 꼬마리쌤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개인톡을 주셔도 되고 다음에 단톡방에 주셔도 도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